북한이 요구를 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라 라는 거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옳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화답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근데 그러면 북한에서 사실은 그 요구가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데, 기다리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착착 취하면서 우리 연락선을 끊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쯤 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내부 결속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용으로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것이죠. 북한이 군중대회를 벌이고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이런 걸 계속 씻고 있는 것은 내부 결속력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 대북 불정적인 어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반격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서 정상이 돼서 이제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은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살개 경후라고요.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계를 시킨다. 즉 원숭이가 닭이 죽는 걸 보고 겁을 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원숭이는 미국이 되는 것 같고 닭은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견인하는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는 살개 경우에 달기 돼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책이 이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에 남북관계를 끌고 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아까 우리 박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